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섯 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은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지도 떼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 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나와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은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그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70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사태에 놓고 맹세해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내가 민족들이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희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팟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그를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 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이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는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뺏은 스캠 하나를 더 준다.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시메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멋대로 소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 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지블루는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 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단은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단은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삿은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그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네 아버지의 하느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속에 놓여있는 시면의 복, 적가슴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제 형제들 가운데에서 봉헌된 자의 정수리로 내리리라.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면서 한 말이다. 야곱이 죽다.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 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사악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래.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자기 시의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도록 명령하자 시의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40일이 걸렸다. 방부 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오. 저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는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분의 장사를 지내시오 하고 윤허하였다. 이리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궐의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지방에 남겨두었다. 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과 함께 올라가니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고렌 아탓에 이르러 크고 아주 장엄하게 호곡하였다. 요셉은 이래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족은 고렌 아탓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장엄한 애도로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다.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하였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마므레 맞은쪽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둔 것이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요셉은 형제들과 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올라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갔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네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셉이 죽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이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창세기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